무섭습니다. 화면 진짜 아 집분황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이와 마니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과자 먹방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하나하나 소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요게 뭐죠? 네 이거는 스시롤이에요. 스시롤. 스시. 스시롤이랍니다. 스시롤. 김말이 과자에요, 김말이 과자. 아우,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서 하나하나 빨리 다 보여주세요. 앉지 말라고요? 네네네.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화면 저 돌리세요. 파란색 안 나오네요. 뭘까요, 이거는? 미역이네요. 네, 과자인데 스시롤이에요. 네. 요거는 과자가 커튼 이상해. 캔디. 커튼 캔디. 솜사탕이죠? 홈런볼 아니고 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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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이에요. 요거는 메가 칩스. 감자 칩이고요. 머쉬룸 맛이래요. 버섯 맛. 버섯. 버섯이 안 나왔어요. 버섯. 요거는 하나도 안 난다. 또. 요거 미국에서 유명한 젤리래요. 젤리. 직수이 아무튼 세계 과자니까. 안에 뭐 과즙이 들었나 봐요. 이거는 왜 샀냐면 속에 들어 있는 잼들이 아 젤리 안에 들어 있는데 색깔이 틀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요거는 딸기 잼 타르트. 딸기 타르트. 네네. 맛있겠죠. 우리 그, 아, 그 뭐야. 프렌치 파이? 프렌치 파이랑 비슷한 건데 밑에가 얘는 타르트. 네. 타르트. 요거는 딸기 웨하스. 딸기 웨하스. 뭔가 겉표지 되게 예뻐 보이죠, 이거? 맛있어 보이죠? 자, 요거 다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딸기 시리즈로 오늘 거 빨간색이 많네요, 그죠? 왜 오늘 빨간색이 좀 많네? 뭐 피쉬 스낵, 피셔, 피셔 알죠? 피셔. 바베큐 맛이에요, 이거는. 그리고는 옥수수 브이콘. 이거는 내용물을 봐야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이님은 안 돼요. 이거 몰라 너? 아, 이거 내용으로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노란 거. 생긴 거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노란 거 길게 생긴 거 있어. 자, 이거는 시토리 이치고래요. 이거는 딸기, 이것도 딸기 파이네요. 그거는 딸기 파이. 시토리 이치고. 그리고 이거는 마오암. 마오암이라는 젤리 같은 거예요, 젤리. 이거 취인, 맛있어요. 취인 캔디. 요 젤리 맛있어요. 취인 캔디예요.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요거 맛있어. 카라멜 요거. 요거는 요거 녹차 케이크예요. 녹차 케이크. 마차 케이크. 녹차 케이크 일본 거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대망의 부셔 먹는 불닭을 부셔 먹어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요거는 부셔 먹을 수 있게 넣은 불닭면입니다. 다 갔나요? 아우 허리야. 아 그리고 이거는 레몬이랑 사과 캔디예요. 야, 너네들 왜 그래? 소개하는 걸로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캔디. 들어오세요. 사탕. 자, 아니 불닭 안 먹어봤어요. 자, 이 중에서 먹어본 게 있는데 이거는 검증된 거죠. 브이콘은 워낙 유명한 거라서 이거는 예전부터 인기가 많던 과자 중에 하나. 옛날 과자예요. 이거는 브이콘은 옛날 과자 중에 하나인데 얘는 맛있어. 얘는 맛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어. 레몬, 콜라, 오렌지, 딸기, 포도 이렇게 들어있는 이 카라멜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나눠져 들어있거든요. 요거 맛있어요. 요거 맛있어. 이거는 내가 먹어본 건데, 네. 먹어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먹었죠, 내내. 이거는 맛있어가지고, 진짜 샀어요.
다 합쳐서 안 떴습니다. 추워야. 추워야. 자, 요렇게 개별 포장이 되는데, 개별 포장 안에, 요 개별 포장 안에 또 하나하나씩 들어있어요. 새콤달콤 그런 카라멜 같은 종류이긴 한데, 네. 그거보다 약간 좀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좀 더 고급진 맛.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거 맛있고, 자, 무엇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캐러멜 중에 이거 맛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먹어본 거, 이거 사탕은 제가 갖고 다니면서 먹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레몬. 네. 이거, 레몬. 사탕인데요. 이건 진짜 맛있어. 막 괜찮습니다. 스시로 먼저 먹어보라고요. 요거는 맛있어. 아람님 스시로 추천인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먹어본 것들. 자, 무슨 과자든지 무슨 포도맛, 망고맛, 딸기맛 무슨 맛 많잖아요. 그 중에서 처음에 시도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딸기맛을 사는 게 제 안전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맛 위주로 좀 오늘은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안 먹어봤어. 스시로 이렇게 한 박스에 8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게 8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다 겉에 까게도 그렇고 여기도 그 스티커로 뭘 가려놨거든? 이거 나 까지부터 떼고 싶었는데 뭘까 이거? 이걸 왜 가려놨지? 아 뭐가 가려졌습니까? Non fry. MSG가 안 들어있다는 걸 왜 이거 스티커로 가려놨을까요? 허니나니님 안녕하세요. 이거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 박스에도 붙어있고 안에 개별 포장 안에 있는 포장지에도 붙어있는데 네. 이걸 왜 다 붙여놨을까? MSG가 들었는데 커이 광고 한 건가? 그렇게 할 때는 대놓고 붙여놨네. 네. 이게 박스에도 붙어,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MSG가 발견돼서? 붙어 있는데 자 일단 포장지가 뽀개질까봐 빵빵하고요. 네. 빵빵합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처럼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는데 그거는 맛있었어요. 그 특히나 술안주가 맥주안주 짱이어서 짱 진짜 한입 그냥 살짝 배 안 부르게 안주로 괜찮았는데 네. 이건 안에 뭐 들었어. 네, 걔네 100% 김이었는데 요거는 쓰레기 들었네. 안에 과자가 이렇게 들었어요. 과자가 들어있어요. 과자는 싫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 전에 먹었던 기름이 여러 개 이렇게 뭐야 이거 말려있었는데 이거 과자가 들었어. 그쵸. 초아 생각나 이거 보니까. 초아야 이거 보니까 네 생각이 나네. 아니 저게 뭐야. 어때요? 과자 빼고 먹는게 아. 아, 과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 경자 곰보. 아니야, 건빵님. 아랍님. 초아 거라니까요. 맛있네.
요게 어. 맥주 안주로 되게 좋을 것 같아. 맛있다. 개 생각날 법한데. 우마이몽 같은 거에, 그, 저희가 전에 먹었던 거 있죠, 유전나. 그런 거랑 비슷한데, 그게 더 맛있어요. 이거, 요거는,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피도 다 스치면 가요. 스시 롤이라고 해서 살짝 걱정했는데 뭐 그런 맛 별로 안 나네요. 네네. 예전에 김만 있는 건 약간 좀 진했는데 얘는 속에 과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짜게 안 느껴지네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가면. 어! 유정아, 똑띠하네. 진짜 민트. 맞아요. 방송 키자마자 노란색 하나가 꺼져 있길래 하나만 바꾸기 좀 뭐해서 이게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었잖아. 근데 두 개 다 바꿨어요. 방송 편지 두 시간 만에 최초 발견. 나 뭘 먹어볼까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볼까? 젤리 먹을 거야. 앞에 젤리야? 뭐야? 짠단. 짠단. 스타버스트 플레이버 듀오스. 얘는 일단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아. 여기 젤리 이름이래요. 스타버스트 플레이버 듀오스.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까볼게요. 어, 젤리가 그래도 은근히 크네요. 요게 젤리 모양이에요. 젤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표정지랑 같이 보지 마. 어, 전혀 틀리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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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젤리가 너무 맛있게 예쁘게 생긴 거야. 아, 들어와! 버려, 그건. 또! 진짜.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젤리는 하리보가. 미용하실 때 드시면 좋을 듯. 안에 과즙이 들어있더군가. 액상으로 들렸네, 액상으로. 어! 잼이 들었어, 잼, 잼. 뭔지 모르겠다고? 가운데 문양이에요, 이거. 무슨 모양 같습니다, 이거? 정확하지 않아. 그냥 돌 같아, 돌 모양. 돌 모양.
원래는 스펠링이 쓰여 있는 건데 스펠링 쓰여 있는 스펠링 아 S 스펠링이 써 있대요. 포장지에는 스펠링이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그 모양이 아니야. 하리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미국 젤리가 탄력이 없어. 네. 젤리가 뭔가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부스러지는 느낌? 쫀득한 맛이 좀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냐 또? 아니 보려고. 알파벳 쓰였어. 알파벳. 일단은 좀 별로네요. 별로라서 허커님 안녕하세요. 별로라서 맛있는 거 하나 먹을게요. 요거는 맛있거든요. 이거 이외로 콜라가 맛있어. 콜라 레몬도 맛있는데 콜라 먹자. 콜라가 맛있어. 콜라 마우맘 이거 씹으면 바로 흩어지나 보다. 그 쫀득한 맛은 없어. 부스러집니다. 아람님, 부스러져요. 왠지 두 개 같이 묶어서 팔더라. 아, 진짜 무슨 매대에 쌓아놓고 팔거나 그런 것들은 안 사야 되겠어. 다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정공주님. 초코님 안녕하세요. 자. 생긴 건 새콤살콤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더 두꺼워요. 콤다콤처럼 보여요. 형공님 어디 갔어요? 형공님 나갔네? 네. 언제 인사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 네, 나왔습니다. 저 많은 과자 중에 브이콘 시더 강탈. 지금 안 보일 텐데? 안 보일 텐데, 유정아. 웬 시더 강탈. 구라가 장렬이네요. 이제야 보이구만. 이거는 검증된 거니까 여러분 사드셔도 돼요. 네. 얘는 맛있어요. 이거 콜라. 콜라. 이거는 맛있어. 보이는 애? 내 눈이 선리안인 듯. 이게 이제 나는 이 중에서 좀 기대되는 건 요거. 이게 프렌치파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부스러져서 좀 그렇잖아. 근데 얘는 밑에는 타르트? 네. 타르트로 되어 있구나, 타르트. 그다음 옆에 있는 게. 이거. 네, 옆옆에 있는 게. 이거. 은박. 브이콘. 뜯어보시죠. 뭐 먹을까요? 아, 그거 어려운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먹고 싶거든요. 네. 이거 제일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짠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먹어. 이제 먹어볼까? 단 거 먹었으니까, 네. 요거, 메가 칩스 포테이토. 유정아, 이거 먹어봤어? 이거 맛있어. 이거. 머쉬룸 앤 샤워크림. 이거, 피카츄님 안녕하세요.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갖고 다니면 진짜 맛있어. 요거 2개 500원인가? 2개 500원인데, 네. 얘는 진짜 많이 사고 싶었다니까? 이것도 미국 건 것 같은데, 이거 맛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기존에 파는 그런 과자류나 네. 캔디류 그런 것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생겼니? 전 요거를 맨날 사야지 하면서도 못 샀는데 사과보다는 요거 레몬이 더 맛있습니다. 레몬.
레몬이 더 맛있어. 뭐야 이거? 어머머머. 어머 이 비주얼 봤어. 어머머. 뭐야 할까요? 네. 어머머 이 과자 거, 이런 두 번째 거. 이런 과자 보셨어요? 어머머머. 어머머머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봐. 이게 과자가 왜 이래? 한 개 세워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워서. 아니, 이렇게 이만큼 얇은 과자, 길게 되어 있어, 이렇게. 길어요, 길어. 보입니까? 봤습니까? 엄청 길어요. 이만해, 이만해요. 길이가, 과자 길이가 이만해요. 얇은데, 나와, 뒤로 나오면 이제 보여, 이제. 여기가 보인다고, 이게. 아. 어떤 젤리요? 이지혜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마케도에서 파는 거, 초코 묻혀진 거, 초코만 빼놓은 느낌. 그거보다 더 얇습니다. 해로신 분들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 젤리 레몬 노란 거. 아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죠 피카소님 이거. 아 맛있다는 거 이거 이거요 두 개 500원인데 사과보다 레몬이 더 맛있어. 이거는 캔디입니다. 캔디 젤리는 아니고 캔디예요. 캔디 캔디 이거 사과랑 두 가지가 있는데 레몬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래! 저는 사과보다는 레몬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레몬은 맛있어. 이다음 속가지님 안녕하세요. 일단 검증된 거. 아니요 아니요. 사탕이요 사탕. 사탕 캔디. 캔디인데 좀 잘 약간 잘 부스러지는 캔디. 네. 비틀즈 같은 건 아니고. 유정남의 이름, 몸으로, 어떤 거 이름으로 본 거예요? 이거. 맛은 어때요? 이거는, 그 뭐지? 샤워소스 맛입니다. 버섯 피자, 과자. 아하, 사 먹어봐야지. 이거는 가방에다가 하나씩, 한 두 개씩 넣어서 다니시면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왜 편의점이나 가면 동그란 거 많이 팔잖아. 동그란 거 가게 등거 많이 팔잖아. 입에 그 심심할 때 뭐 그런 입을 뭐 아무튼 이렇게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 그런 것보다는 좀 괜찮아요. 엄청 상큼. 네.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막 괜찮네요. 벽지 같네요, 무슨. 황토 벽지 같아요. 검찰 남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식감도 바삭바삭하고 괜찮네요. 맛 괜찮다고요? 네. 아 근데 벽지 같아서 먹기가 거북스럽네. 감자칩이에요 감자칩. 감자칩을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자칩을 어떻게 길게 만들죠? 이렇게?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죠 감자칩을? 감자칩을 어떻게 길게 만들었죠? 글쎄요. 다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이 밑에 갔다 죽었나? 아 짭조름해. 아 짭조름. 어? 어? 인간극과 어? 프링글스 맛 맞네요. 프링글스 맛. 저라잉 이건데요 방금 먹은 과자가 얘예요. 얘예요. 맞네요. 의정나 맥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군내나. 뭐 이상한 군내나. 왜? 군내? 그 있잖아. 외국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늘 냄새 나 물론 나지만. 유튜브 프렌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람님, 근데 프링글스는 비싸잖아. 이건 1,000원이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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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초와 곁털 냄새 같아. 아, 내 취향은 아니에요. 생긴 건 되게 예뻐. 지혜 공주장님 안녕하세요. 감자칩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게, 생겨요. 맛은 있는, 맛은 그냥 보통인데, 약간 향이 좀, 그런 향이 나, 향이. 왠지 피리 불 것 같고. 그리고 피리 부르면, 뱀이 막 나올 것 같은 거 있잖아, 뱀이 막. 맛은 있다. 천원, 천원. 프링글스는 비싸잖아. 아, 빨리 입엔 고 싶어요. 아, 기분 나쁘네요. 아, 진짜, 초학교, 어. 아, 아, 누린내 같은 냄새 나. 자, 짠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단 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단 거.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을게요.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먹을게요. 이거 하나 먹을게요. 그래, 맞아. 2,000원 더 주고, 프링글스 3,000원 돈 더 안 넘습니까? 2,000 얼마입니다. 2,000 얼마예요? 네, 이제 두 돈 더 주고 프링글스 드세요. 자,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000원을 내고 곁털을 먹을 수는 없다. 그건 맛있대요. 어떻게 알아? 탈퇴 아이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내가 골랐어. 마니가 내려놓으세요 하는 거 내가 안 돼. 소아야 뭐해? 마니가 계속 내려놓으세요 그랬던 거야. 요게 이 중에 가격이 제일 비싼 거야. 마니가 내려놓으라고 했던 거야. 스타버스트 젤리 좋아. 스타버스트 젤리. 아, 이거 좋습니까? 맛있, 좋아하십니까, 이거? 이거 맛있어요? 좋아하십니까, 이거? 탈퇴 아이디님. 이거 막, 근데... 자, 좋아하신 김에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좋아요? 저희는 친한 형동생 사이에요. 같이 일하고요. 네. 여러분, 추천, 추천. 와. 녹차 저거 먹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탈퇴회원 아이디님. 자, 저희 지금 단짠단짠 가고 있습니다. 네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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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우. 우와. 우와. 딸기네. 어, 이거 봐. 어. 유정이 귀걸이 같다. 유정이 귀걸이. 유정아. 아, 어, 맞아. 줘 봐. 유정아, 니 귀걸이. 품격 있어 보이네요, 고품격. 고품격 귀걸이. 귀족 귀걸이. 귀족 부인. 저희는 미용합니다. 헤어. 친한 형, 동생 사이에요. 10년지기 형, 동생 사이입니다. 10년지기에요, 10년지기. 쌍꼼쌍꼼해. 이건 이쁘다, 기대된다. 왜 바꿉니까? 그러시나. 자. 우와. 많이 얼굴 가리자. 많이 얼굴 가리자. 아야, 드세요. 이거 유정이 반지 같기도 하고. 이 유정아, 이거 네 반지 아니야? 유정아. 유정아, 네 반지 같은데? 유정찡. 좀 더 앞으로 오세요. 반지, 반지. 유정이 니. 과자 버터만 날 것 같다고요? 오빠, 반지 사주세요.
버터 맛이 많이 심하진 않네요. 저희요? 이 친구 30 29 만으로 29 20 30인가? 그럼 하나 아니요 만으로 30 자주 오시면 알게 됩니다. 만으로 서른이지. 많이 말이야. 저 딸기 잼에 좀 되게 상큼하네요. 약간 상큼합니다, 상큼. 프렌치파이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프렌치파이가 더 좋습니다. 나도. 나도. 그러나 맛없진 않아요? 네. 근데 요게 밑에는 난 좋은데 위에 잼이 위에 잼이 프렌치파이에 잼이 올려있으면 좋겠어. 네, 뭔가 지금 잼이 불만입니다. 아, 꼭 근데 이거 그 잼 같아요. 뭐 왜냐하면 아니 얘는 그냥 잼 같고 프렌치파이의 잼은 되게 쫀득하잖아. 네. 진짜 막 무슨 캐러멜처럼. 그쵸. 근데 얘는 그냥 잼 같아, 잼. 요거는 프랑스 거래요, 메인의 프랑스. 아우, 잼 같다. 아닌데요. 한입 드실 겁니까? 뭘요? 다른 거 먹어야죠. 미쳤어요? 제 위는 소중합니다. 프랑스 거. 어? 근데 나쁘진 않아. 맛있다. 근데 엄청 맛있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이거 말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천원, 8천원 마트 가면 한 8천원 정도 해요. 그리고 5,000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그 딸기, 그 파이가 있어요. 그건 진짜 맛있어. 다음에, 그건 너무 비싸서 잘 안 사게 되는데, 그건 진짜 맛있어. 어떤 거야? 내가 처음에 이거 맛있다고 한 거 있잖아. 흰 봉지 안에 든 거잖아. 아. 그거는 진짜 맛있어. 쫀득쫀득. 그거는 맛있어. 그거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먹을만은 합니다. 피카소님, 제가 형이에요. 잼이 꼭혀있기 인공잼. 먹을만해. 폴리티칼님 안녕하세요. 뭐야. 곰띵. 어디 갔다 왔노? 헐, 피카소님,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눌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옆에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갔다 왔노? 맛있는데. 아니. 먹을만은 한데, 진짜, 아니, 얘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 가격은 두 배 차이긴 한데, 걔는 진짜, 먹으면, 와, 맛있다가 되는데, 얘는 먹으면, 이거고, 아까 같이 이거는 이거 버섯 이거 감자 이거는 이거고. 그러면 다 딸기 시리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무슨 애플 맛 뭐 망고 맛 뭐 포도 맛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에 사실 때는 딸기 맛을 사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딸기 맛을. 끝. 그럼 녹차 먹어보죠. 녹차. 녹차 케이크. 피카소님, 녹차 케이크 개봉합니다. 녹차 케이크. 감자 과자는 쉐터빵.
딩동댕. 자, 이것도 개별 포장 되어 있네요. 개별 포장. 개별 포장. 뿡, 뿡, 왔네. 뿡뿡. 뿡뿡이 왔네. 뿡뿡은 미하잉. 당구는 잘 쳤는가? 아직까지 설마 당구장? 어머머, 어머머. 초아 어딨어? 초아, 초아, 초아. 복순아. 복순아. 이거 그거 질소 과자인데, 이거. 장난인데? 헐. 안에 내용물은 엄청 작아요. 봉지 말 빼, 그거. 내가 보여줄게. 네. 어머머. 뭐야, 제 건 왜 이러니까, 이거. 어머머. 크기 봐. 추천 들어놨어요. 복순아. 복순아, 이 크기 좀 봐. 이만해. 봉지가 더 커. 자. 질소 포장. 녹차, 케이크. 뽕뽕아, 땡큐. 어, 나 이쁘다. 손가락 왜 이렇게 이쁘, 뭐야. 작네요. 네네. 복순이, 또 복순이 같네요. 자, 또 복순이 같아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복순이. 자,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자,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조심히 들어가. 들어오는 복순이. 자, 먹어볼게요. 많이 맛평가 해요. 제 거보다 훨씬 작아. 맛평가 하고 있습니다. 더러워. 복순아, 복 나간다. 거짓말하면. 자, 맛평가. 기계적인 멘트. 자, 마니님 맛평가 지금 기다립니다. 피카소님께서. 피카소. 녹차 케이크인데 이거 녹차 맛이 거의 안 나네요. 녹차 맛이 별로 안 나요. 케이크처럼 너무 이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약간 맛없는 파운드 케이크를 먹는 것 같습니다. 맛없는 파운드 케이크. 맛없는 파운드 케이크 먹는 것 같아요. 녹차 향도, 향도 별로 없습니다. 향도 안 나요. 녹차 향도 안 나고. 아, 이런 과자 케이크에서 녹차 맛이 난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녹차 몇 프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0.7. 0.08 들어갔어요. 0.08 들어갔는데, 네. 녹차 맛이 나겠습니까? 0.08이 들어갔어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냄새, 녹차 냄새 나고요. 자, 알죠? 냄새는 다 낼 수 있습니다. 알죠? 녹차 향을 낼 수 있어요. 약해요, 약해. 납니다. 녹차 향 나요. 자, 0.01 나는 게 어디예요? 어? 0.001 라면에 상어고기 넣고 상어라면이라고 했네. 응? 녹차 맛이 나는데요? 조금은 나겠죠. 녹차 맛이 나요.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요, 중간에 크림이 들어있는데 이 크림이 버터크림이에요. 방해하네요. 녹차 맛에 방해해요. 오빠 채소 잠금이? 저 안 먹어야. 맛없진 않아요. 맛없진 않아요. 진짜 무서운 형님이 안 먹으면 죽인다 그러면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부드러운데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뻑뻑해 보이시는데도. 안 뻑뻑해요. 입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네. 신기하다. 사실은 한 입 베어 물고 백트까지 생각했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네. 녹차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요거 하나 사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의외로 뭐 나쁘진 않네요. 칼럼니스트 싸다고 날릴 뿐. 요거 괜찮아. 요거는 부드럽다. 부드러워. 다 개취인 걸로. 많이 입맛에는 보통입니다. 보통 이하. 맛있진 않지만 녹차 케이크 그리울 때. 아람님 안 돼요. 아람님 가긴 어디 가요. 미소도 안 왔는데. 좀만 더 참아요. 그 다음은 나 그래도 하나 다 먹었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한번 솜사탕을 먹어볼게요. 솜사탕. 솜사탕이요? 네. 다른 거 드실 겁니까? 이거 드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집도가 제일 먹고 싶은데요. 솜사탕 먼저 먹어야 됩니다. 집은 하얀 미용실 가게. 10시 오픈이요? 저 지포는 하이라이트. 네네, 늦게 자요. 아람님, 잘 가요. 저희가 오픈은 안 하고, 오픈 존은 있어요. 오픈 존은 있고, 저희는 조금 뒤에. 한 1시간. 유기농 설탕을 사용한 솜사탕이래요, 코튼 캔디. 허니 코튼 캔디. 앞으로가 바로 쓰고 있네요. 앞으로 헤어 스타일이네. 개봉해보겠습니다. 솜사탕, 사탕, 사탕. 저거 다 홈플러스 산 거 아니지. 세계 과자 박람회에서 사온 거예요. 세계 과자 박람회에서. 홈플에 이거 안 팔아, 유정아. 뜯으니까 포크 하나와 솜사탕이 들어있네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안 팝니다. 자,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뭐야? 있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 잘 잡아요. 여기서 딱 잡아요. 솜사탕. 헐. 사라졌어. 뭐야? 볼꿀 맛이 장난 아니네요. 볼꿀 맛. 뜯어 먹으세요. 볼꿀 맛이 위에 확 퍼져요. 확. 먹는 순간. 먹는 순간. 그럼 짱구 솜사탕 아니야, 유정아. 아, 저. 빙. 저런 빙. 오빠 방금 기척 짜름. 하. 이거라고. 곰찡 뭐해? 일반 솜사탕과는 다른 게 벌꿀의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머머머머, 어머머. 먹을만한데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어그만해. 이렇게 덩어리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먹기 좀 편하게, 그나마. 맛있다. 맛있어요. 얘는 그 맛이 있어요, 맛이. 볼꿀 맛이 있어요, 볼꿀 맛이. 자, 적당히 조절해서 드세요. 당뇨 걸립니다. 하얀 군처럼. 벌꿀량 0.01%?
한 명은 버저 봐드릴게요, 여러분. 보지 마. 알려주지 마. 그런 건. 오, 1% 아닙니다, 1%. 국내산, 유기농 쌀, 아, 쌀이란다. 설탕, 99%. 벌꿀, 1%. 1% 아닙니다, 1%. 설탕, 99%. 못된 여자, 이런 못된 여자, 사라져라. 뿅? 중간중간에, 오, 1%나. 그 벌꿀 덩어리가 보여요. 이렇게 노란 게. 그렇네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1,000원인데 괜찮아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솜사탕 되게 크게 해서 부풀려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지. 모양만 아쉽지 맛은 맛있네. 요거는 좀 짭짤하겠나? 그건 버터입니다. 네, 이건 허니버터예요. 얘는 허니버터. 허니버터 맛. 아직 다 안 먹었습니다, 유정님. 허니버터는 맛있을까요? 그냥 나중에 이따 먹는 걸로? 네, 당장 뜯지 마세요. 꼭 이불 안에 베개 솜을, 아, 그 베개 솜 먹는 거, 베개 솜. 그거 알아, 초아야, 너 아니, 그거? 아, 이름. 아네모네, 아, 걔 이름 크랩이 뭐지? 네? 말미잘 들고 다니는 걔 있거든요. 알아? 초아야, 혹시? 복순아? 너는 그 물생활 관심 있으니까 걔 있거든. 걔 보긴 봤습니다. 예, 보긴 봤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게 키웠었잖아. 크라운색 아닌가? 그 걔 빵개 이게 말미잘 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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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응원 치어걸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 데리고 왔었잖아. 스폰지바? 아, 아, 그 오대양에서 사왔었잖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아니죠? 에메랄드 그냥 말고. 걘데요, 손에, 그, 글러브처럼 끼고, 여기 말미잘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두 손을 쥐고 다녀요. 자기 방어막인데. 아, 이거 진짜. 아무튼 있어요. 패스. 스펀지밥. 엄청 귀엽거든, 걔네 보면은. 이렇게, 그 말미잘, 조그만한 말미잘을 두 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 걔가, 빵개가. 뭐였죠? 무당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핑크색 문이 이렇게 있고. 그니까 저도 기억나긴 하는데, 이름이 기억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어. 말미잘을 무서워하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거지. 그걸 들고 다녀. 그 개가. 아, 집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들고 다니는 거야? 네. 실제 여기 말미잘이 있어요. 그 살인데 말미잘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말미잘처럼 보여요. 개. 네. 베개솜처럼 폭신폭신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눕고 싶어요. 폭신폭신. 누우면 찌하고 됩니다. 아니야, 침만 안 바르면 돼. 네가 침 흘리고 자니까 그렇지. 침 안 흘리고 자면요, 백이 안 꺼집니다. 침 흘리지 마세요. 다음은, 불닭을 먹을까요? 네? 불닭? 좀 맨 마지막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럼 저 복순이도 아마. 백에 좀 사드릴게, 드세요. 그럼 뭐 드시, 제품 먹을 겁니까, 이거? 그거는 뭐, 이, 검증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이라이트. 딸기파에 먹어봅시다. 딸파, 딸파, 시토리, 이치고. 카다와 딸기잼 쿠키. 딸기잼 26% 함유. 아, 목소리 마이크 왜 그래요? 시토리, 이치고. 딸기잼 26%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개별 표정이 되어 있네요. 어머. 개별 포장.
여러분, 솔톤이 좋습니까? 네. 도톤이 좋습니까? 뭐예요? 네. 말의 음량에, 성량. 이거 하얘서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네. 이해 가야지, 안 보이는구나. 나 과자 좋아하라는데, 보기만 해도 우유가 땡기는. 쟤다 탈달, 부리부리부리. 자, 이번에는, 딸기찜.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뭐라고? 미로 해달래요. 솔스토 말고 미로 해달래요. 그, 마가렛도처럼 생겼어, 마가렛도. 아... 마가렛도. 아... 마가렛! 아. 마가렛. 한번 먹어볼게요. 그것도 잼이 나네요. 안에 이렇게 들었다. 안에. 어! 어! 아, 유성아, 마가렛 싫어하십니까? 어! 이거 딸기파이 아니야? 딸기파이인데? 일레로 안 마가렛. 빨리 말해. 딸기파이보다 여기 좀 더 겉은 부드럽네요. 맛. 딸기잼 파이. 맛이 어떠냐고요? 딸기잼 파이. 응. 똑같아요. 앞에 보고 왔어요.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저희 마트에서 파는 그 딸기잼 파이 있죠?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이상하다. 지금 이상한 맛 안 나니? 완전 틀려. 별로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아요. 그거 있잖아, 왜. 무슨, 그 오렌지 주스 먹는데, 오렌지 한 잔, 오렌지 주스 한 모금만 딱 뺏었는데, 딱 이때서 딱 먹는 순간, 어? 왜 딸기 맛이 나지? 이거야말로 진짜 화장품 맞네. 맞네. 화장품 맞나요? 맞네는 무슨, 화장품 맞나? 뭔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립스틱 맞나요? 화장품 맛. 최악이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거 맞았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언제요? 전 못 들었는데. 살려고 하셨을 때.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만삭했죠. 전에. 목소리 왜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전에라고요, 전에. 왜 이렇게, 왜 목소리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립스틱 잘 먹는다고? 맛없어. 초아 말도 안 하네. 볼다가 안 먹으니까. 초아. 이런 망할. 초아, 망할 초. 망할 망, 망할 초. 엄마.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까볼게요. 딸기 맛이 이상해. 이번엔 이거. 아, 초아 책 보고 있어? 위시 스트로베리. 자, 과연 얘는 맛이 어떨까요? 불닭 기다리세요. 불닭 가면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쉣업. 뜯어주세요. 가위가.
웨하우스 같은 거야. 웨하우스. 왜 웨하우스는 개인 포장이 없지? 얘는 뭉탱이로 들었네. 그래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부채를 굴러니까 뭐를 좀 더 들어와. 이거 앞에 땡겨 안 들어와. 더 들어와. 진짜. 부스러기 안 오르게. 벌써 이만큼 흘렸구나. 닦아야죠. 어머. 김기원님 안녕하세요. 어머, 새까짓마. 안녕하세요. 새까짓마. 이건 딸기가 아니라 핑크다, 핑크. 오 마이 갓. 먹기 전부터 지금 약간 겁나요. 색깔이 핑크. 안녕하세요. 어머. 헐. 오 마이 갓. 색깔 보소. 핑크 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우와. 안녕하세요. 자요. 왜? 하나 주세요, 저. 자, 빨리 마평가 부탁드려요. 김기원이, 안녕하세요. 와, 이건 진짜 최악이다, 최악. 오늘 아마 꼴찌 할 것 같은데요? 순위에서 많이 밀릴 거 진짜 꼴. 어때요? 많이 찡이 드셨습니다. 자, 맛평가 해주세요. 모양 색깔은 이뻐요. 막 분홍색이야. 막 핑크. 보배 누나. 그 뷔페 가면은 아이스크림 있잖아, 아이스크림. 뷔페요? 네. 뭐 뷔페였습니까? 고기가 뷔페였습니까? 뷔페 가면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보배님 안녕. 바닐라, 초코, 딸기, 아이스크림 있죠. 그 딸기 아이스크림 맛 나네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보배 누나. 그 콘에 같이 먹는 그 느낌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꺼내든지 먹든지. 자, 이거 먹으면 되겠네. 잠시만. 안녕하세요. 색깔 이쁘다. 맛은 쏘쏘. 다시 또 먹겠느냐? No. 차라리 이거 먹을 바에 저는 로아커 맞지? 네. 로아커 먹겠습니다. 로아커가 훨씬 더 맛있네요. 로아커가 훨씬 더 촘촘하고 더 고급진 맛. 그리고 더 얘는 좀 날아가는 너무 붕붕 뜨는 느낌. 네, 2차 과자 먹방 하고 있어요, 보배님. 과자 파리. 프랑스. 맛없지는 않지만 그 로아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자, 그 다음에 옥수수 브이콘입니다. 옥수수 브이콘은 다 아는 맛이라서 내가 먹어볼래요? 네. 모양이 궁금해요. 모양 그냥 일자야. 딱딱한 겁니다, 이거? 네. 와자작 씹어 먹는 거예요. 아이고 알아. 옥수수 브이콘. 고소하네요. 보배님, 자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배님. 고소했네요.
이거는 워낙 옛날에 많이 먹어서, 그죠? 브이콘. 브이콘, 이거 못생긴 과자 친구도 옛날에 비싸서요. 큰 봉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싸, 네. 브이콘. 이게 왜 브이콘입니까? 브이콘. 아, 옥수수 브이콘 처음 봐요.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이게, 그, 왕 소라깡 알지요? 보배님. 소라깡. 소라깡이랑, 오란다. 그, 고구마 과자 있잖아요. 그런 네. 과자 중에서, 그래도 최고 고봉이었는데, 이게. 옥수수 브이콘이. 요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네. 꼬수스입니다. 꼬수예요. 왜냐면 옥수수가 80%거든요. 그럼 불닭입니까 이제? 아니 허니버터 캔 솜사탕입니까? 아니요. 불닭이요? 네. 뜯어볼게요. 자 그리고 부셔먹는 불닭. 부셔먹는 라면 스낵 불닭. 소화에 되게 먹는다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뜯으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닭도 있고, 닭 모양도 있고요. 닭 그림도 있네요. 닌가요? 소화네요. 소화가 있네, 여기. 아, 미소가 있네, 여기. 여기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 일로 언제 들어왔지? 겐 미소, 어디 갔네요. 겐 미소, 겐 미소. 아, 망할. 어떻게 먹을 겁니까? 찍어 먹을 겁니까? 아니면? 뭘 찍어 먹어요? 이거 액상스프가 들었나요? 뭘 찍어 먹어요? 아니요. 뭐요, 뭘요? 아니, 부서서 찍먹이죠. 그거 만나겠네요. 보배님 안 드셔보셨어요? 바닥에 팽개칠 판이네. 저는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먹고 싶어요. 다 하시면서 라면 같이 생겼어요. 라면 스프 하나 들었고요. 네, 요거 그래도 빼주십시오. 라면처럼 생겼어요. 스프 여기 들었어요. 스프. 얘는 분말 스프예요. 불닭 그 라면이랑 다르게 얘는 분말 스프입니다. 분말 스프. 망유 어디 갔습니까? 망유. 총아야. 그 전까지 유정이가 독대 많이 했어요, 보배님. 일정님 보러 갔나봐요. 네? 하늘 날고 있겠죠. 날아올라, 구름을 타고. 라면의 강도는, 왜요? 목소리 좀 너무. 어떻게 할까요? 좀 굵게 내보세요. 너무 앵앵거려요. 저는 멀리 있어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게 이게 좀 크게 내는 겁니다. 아, 좀 낮게 좀 내보세요, 크게. 낮게 크게 못 냅니다. 왜요? 그 라면의 강도는 그 푸셔푸셔랑 비슷하네요. 좀 약해요. 뭐 게임이 줄 겁니까? 약해. 유정이 나타났네요.
망유. 아, 몰라. 좀 크게 잘라겠습니다. 왜요? 글쎄 질렸어요. 1분도 안 됐는데 질립니까? 부스러기 너무 심해서. 아, 진짜 끈기하고는요. 부스러기 너무 심하게 넘겨요. 괜찮아요. 제이님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반을 먼저 잘랐어. 반을. 제이님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벌려주세요. 두 개 붙어 있는 거. 아, 이거 알아서 깨물어 드십시오. 약합니다, 이렇게. 벌려주세요. 약해. 깔끔한 성격들이신가봐요. 과자 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아니요, 많이는 그렇지 않은데요, 김기원이. 사실은, 많이가 저 때문에 이렇게 뜯는 거예요. 지 혼자 지방에 있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먹었을 거예요. 자, 우리 스프는 찍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머. 스프 너무 앙증맞게 생겼다. 스프는 찍먹. 청소기 돌리면 돼요. 자, 스프를 보이죠? 여기 지금 빨갛게, 여러분. 빨갛게 여기 보이죠? 어, 가위 좀 줘봐요. 여기 녹잖아요. 반대 가든지. 어, 얘는 진짜. 반대 돌리십시오. 어.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습니까? 와, 진짜, 씨. 말하면 좀 들으세요. 어?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시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명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십니까? 저거 주세요. 주세요. 응? 아이고, 인수아. 문제. 가위질 제대로 못하십니까? 매웠으면 좋겠다. 사먹고 싶게. 완전 매운 건가? 그만 드세요. 다 날라갑니다. 여기는 안 보여도 가리는 게 더 좋아요. 자, 드셔보세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마이징에 불닭 과자, 불닭면. 어, 냄새, 어, 불닭 냄새 난다. 어, 스프 찍었는데 지금 털지만. 그만 털어. 왜 다 털어서 먹어? 어? 얘는 진득한 거랑 어울리잖아요. 촐싹, 방정. 네, 면이 뿌셔 같아. 투미님 안녕하세요. 아니, 마핑카 주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어, 그렇게 매콤한 맛입니다. 불닭 맛은 나는데? 응? 그렇게 매콤하지 않아요. 드셔보세요. 지금 왜요? 왜 그렇게 찍어 먹습니까, 지금 또? 아, 그게 매콤하지 않다고요. 어, 니가, 니 혼자 한 번에 다 털어먹고 치울 겁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얘가 덩어리로 붙은 겁니다. 니가 엄청 세게 눌렀잖아요, 지금. 네네네. 제이님은 안 드세요? 아니요? 많이 맛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으려고. 그렇게 안 매워요. 냄새는 불닭 볶으면 냄새가 나네요. 맞나. 냄새는 먹기 전에는요,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냄새가 나요. 냄새는. 냄새입니까? 냄새는 불닭볶음면 냄새가 나요. 맛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냄새는 불닭볶음면 냄새가 난다니까, 고배님. 뭐라고요, 고배님? 맵진 않아요, 맵진 않아. 살짝 매콤. 살짝 매콤? 네. 살짝 매콤한 맛. 이봐요, 다. 이거 빨리 안 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빨리 드세요, 이거. 이거 물티슈로 닦으면 됩니다. 스프 다 흘렸어. 라면 여기 닦으면 됩니다. 여기 수하고 닦으면 다 닦입니다. 라면 부시레기가 아니라. 아니, 여기 닦으면 다 싹 닦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 진짜. 끝. 아, 나 진짜 청소기 돌려라, 너.
자, 빨리 드십시오, 빨리. 너 여기 떨어져 술이 망정이지. 너 무조건 청소기 돌려, 나. 아, 나 진짜. 아, 진짜. 방송 끄고 한 대 패고 싶네요. 스프 때문에 빨개졌어. 아, 근데 불닭은 이거 찍맛보다는 요게 난 것 같아요. 아, 부셔서 요게 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먹어봤어? 이 맛 조그만 스프 조금밖에 없는데 뭘 흔들어서 먹는다니. 됩니다, 그래도 이게. 그게 훨씬 난 것 같아요. 다음에 사서 그렇게 드세요. 한번 네네네, 그렇게 드세요, 나중에. 부셔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쉐킷, 쉐킷. 근데 맵네, 매워. 쉐킷, 쉐킷. 매워. 드셨습니까? 네, 스프 탁탁, 입에 다 탁 틀려서 들어갔거든요? 아, 나 진짜. 이거. 매워. 맵다니까. 냄새부터 불닭 볶으면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많이. 아니, 여기 묻었는데 지금 따가워. 아니, 근데 그게 안 맵다니까요. 드셔보세요. 아니, 입술 옆에 보다 지금 여기 따갑다니까, 나. 야, 드셔보십시오. 입은 그렇게 안 맵고. 따가운 거 왜 그런 거야? 좀 매콤한 게 입에 남아있어요, 근데. 따가워. 완전 맵진 않은데. 계속 여기 자극이 생겨요. 네, 자극을, 혀를 자극합니다. 아니. 그래서 드시라고요. 우리 홍씨 다 놓았겠다. 홍씨. 제님이 좋아하는 만큼 먹고 있네요, 지금. 홍씨가 열리면. 빨리 드셔보십시오. 나 저 라면 따라서 이 왔다 나왔다. 김기호 친구님 미안해요. 먹을 맴이 없는데. 아, 네, 계속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 남아있네요, 입에. 완전 매운맛은 아니고 매콤한 맛. 어? 여러분! 얼굴 빨개지고 있습니다. 그만 찍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매운 걸 좋아하지만,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즐겨 먹지 않아요. 왜냐면, 치킨 파우더 맛,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해요. 맵기는 하지만 느끼하고 인위적인 매운맛 때문에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즐겨 먹지 않아요. 근데, 얘는, 냄새는, 불닭볶음면 냄새가 나요. 근데 먹으면, 불닭볶음면의 맛은 안 나요. 코에 댔을 때는 불닭볶음면 냄새가 나는데, 먹으면, 불닭볶음면 맛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드셔본 맛이 납니다. 뭘까요? 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입맛은, 진짜, 평타 이상합니다. 아무도 안 맞춥니까? 꽃면님 안녕하세요. 시간 갑니다. 시간 가요. 자, 아니요. 엽떡맛 아니에요. 보배님 엽떡맛 아니고 요거는 드시면 뭘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매운 새우깡보다 맛있어. 어! 김기호님, 네, 그거보다 비교할 맛은 아니고, 이게 더 나아요. 매운 새우깡보다 더 낫습니다. 더 괜찮아요. 자, 저는 이거 캐치했어요. 먹고, 어떤 맛인지 캐치했어요. 드셔보신 분은, 알 수 있을 법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맞춰볼 참. 맞춰볼 참? 뭐 라면 종류라는 겁니까? 뭐 힌트가 없습니까? 힌트요? 매운 거. 치토스 매운맛? 아니, 그거보다 더 매워. 그거보단 더 맵지. 그래도 명색이 불닭 그거인데, 불닭. 매운 꽃게 맛?
안에 얘는 지금 땀 납니다, 근데. 땀낼 정도로 이런 겁니다. 엄청 맵지는 않지만, 딱,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안성탕면 스프 엄청 찍어 먹는 맛. 지금 그래도 불닭만 나는데. 땡. 제가 설명하면, 아! 이럽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하니까, 아! 그랬잖아. 신수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오셨네. 용, 수지님. 생라면 맛? 뭐라는 거네? 말씀해보십시오. 망유.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네네. 추천. 자, 여러분. 결과 발표할까요? 결과 발표해요? 와, 오늘 그래도 어쨌든 또 시간 뜰게요. 그걸 또 와, 끌려왔네요. 과자. 빨리 말씀하십시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그냥 불닭만 납니다. 진짜. 네 주댕은 뭔 주댕이에요? 신라면이요? 신라면 이런 맛 납니까? 얘는 더 단맛 있죠. 신라면 이런 맛 나지 않아요. 육개장? 육개장 사발면? 육개장 이런 맛 나요? 육개장 사발면. 왜 좀 이상해. 전 불닭만 납니다. 맛은 불닭만 나, 맛은 나진 않아요. 많이는 불닭만 나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이, 마라탕 치킨 맛? 전 범위를 줄여줘볼까? 알았어. 그럼 이거는 내가 줄여주면 다 맞출걸? 내가 이 힌트를 주면 다 거의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이 스프의 맛은 매운 치킨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매운 치킨 소스 중에, 매운 치킨 중에 맛이 나는 맛이에요. 뭐, BHC 그거요? 마초킹? 맞춰보세요. 뭐, 저한테 물어봅니까? 굽네요? 뭐요? 굽네 볼케이노? 뭐요? 네, 복순씨 당첨입니다. 네, 볼케이노 맞는데요. 틀렸어요, 근데. 이 소스 뭡니까? 마그마 소스 맛이 나네요. 마그마 소스 맛이 나네요. 어때요? 너 정확히 맞춘 건 아니야. 마그마 소스라고 해야죠. 또 많이 이제 확인한다고 옆에 마그마 소스가 있거든요. 찍어서 맛보려고 지금 꺼내고 있어요. 이렇다니까 얘가. 확인하려고. 아, 저는 불닭 맛이 더 많이 나서. 왜냐면 잠깐 줘봐.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마그마 소스를 좋아. 잘 끊을게요. 줘봐. 제가 이 마그마 소스를 좋아해서 가끔씩 먹거든요? 그 오징어를 찍어 먹거든요.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오징어를. 아니, 확인을 해야죠. 어떻습니까? 얘는 액체고 얘는 가루입니다. 비스무리하네요. 미친 거 아니야? 유정이 저거 사먹어보고 그 맛 안 나기만 해봐라. 쳐도 이 과자 얼마 한다고. 떼치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왜 나한테 몰라. 왜 나한테 난리야? 김기호님은 사드세요. 김기호님은 사드셔도 돼요. 비스무리한데 마그마 소스가 좀 더 독해요. 말이라고 합니까? 마그마 소스는 지금 액체입니다. 얘는 과자고요. 스낵. 그 마그마 소스 더 매워요. 요게 좀 덜 매워요.
얘는 지금 완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나 봐. 어떻게든지 아니라고 말하려고. 네네네. 내가 말하는 거는 크게 둥근 그런 맛과 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나요. 연재님. 아, 매워. 맵네요, 연재. 아시겠죠, 여러분? 미쳤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프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고, 두 개는 뿌려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로는 좀 양이 좀 적어, 여기 다 박히면. 이게 한 봉지에 3개 들어있는데요. 3개. 이거 얼마였지? 3,000원이에요. 3,000원. 하나. 하나 1,000원이야. 하나 1,000원. 쌈. 근데 이거 매워. 매워요. 이게 자꾸 먹다 보면, 이게 아려. 막, 이게 뭐냐면, 축적이 돼요, 축적이. 썬굴킨 오징어 어디지? 이거 솜사탕. 아, 뭐지? 썬굴킨 오징어.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저 숟가락을. 근데 한 번쯤 드셔볼 만은 하네요. 매운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아마 매운 과자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매콤하지 않을까요? 현존하는 과자 중에 뭐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현존하는 과자 중에서 매콤합니다. 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 봉지에 뭐 하나에 천 원. 자. 아, 근데 이게 1,000원이면 그렇게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그 홍시가 열리면 불닭 소스로 그 불닭 봉지면을 사가지고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액체 소스처럼 액상 소스처럼 그렇게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이라고 아니고 1,000원이니까 이게 1,000원이니까 그 불닭 면은 그것도 1,000원 얼마죠? 그거 어떡할 건데? 어떻게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혹시나 얘가 안 보인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안 보인다면이야? 왜 또 안 한 봉에 1,000원입니다. 세 개 들어있는데 3,000원. 큰 봉지에 세 개가 들어있는데 3,000원이에요, 법인이? 불닭 라면보다 비싸요. 불닭도 한 1,000원 얼마예요? 그거보다는 싸지. 불닭면보다는 싸겠죠, 법인님. 아니 굳이 그 불닭면을 아니 굳이 불닭볶음면을 사가가지고 그왜 굳이 이렇게 먹어야 되냐고. 두 분 역할 바꿔보는 이벤트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김기훈 싫어요! 얘 나 못 쫓아와요.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내 독해요. 이거 맛있어. 이제 안 나와. 좋아야. 네롱. 원래 겨울에 홍시 먹는 거 아닙니까? 어? 있었어? 이거? 맛있어. 그럼 사 먹어. 우리가 가는 데는 재고가 다 떨어졌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샀거든 이거. 근데 엄마가 그때 깜빡하고 못 드렸어 이거. 우리 엄마. 왜 말 안 했니? 엄마 드려야 되는데. 그러게. 맛깔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이거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 안 먹어봐서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데?
몰라서 안 사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거 그 없어서 못 사. 우리가 살려고 없어서 또 못 사고 또 못 사고 그랬었다. 그지? 네. 안 먹어봤으면 말은 마라. 그거 많던데요. 갖다 놓은 거야, 그럼 다시. 새로 들어온 거지. 아니면, 이거의 진정한 맛을 못 느껴봐서 그래. 몰라서. 보배니 맞아요. 한번 사놓으면, 그리고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비싸긴 뭐 개뿔이 비싸. 이거 2,990원인가 그래. 6개 들었어요, 6개. 팩에. 크게 이 포장지 6팩에 종이 거기 안에다가 6개 들어있어요. 3,000원도 안 하는데 비싸다고? 이거 아이스 홍시 중에서는 싸고 저렴하고 맛있고 좋지. 그쵸. 디저트가 사실은 이런 게 디저트예요. 이게 더 좋아요. 얘네들보다 8,000원? 너 그럼 잘못 봤네. 3,000원도 안 했어, 그지? 네, 초가 잘못 봤습니다. 2,980원이야. 그래, 6개 2,980원. 왜냐면 누가 제이님 마당에 감나무 좀 심어드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만 샀어요. 하나만 사서 먹었는데 웬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3개씩 이렇게 샀다니까. 근데 지금 가니까 없더라고요. 또 들어오겠죠. 초아가 본 거 8,000원이면 잘못 본 거야. 아, 딴 거 봤어, 딴 거. 어. 적어도 쇼핑 목록에 추가해야겠어요. 네! 절대 저희는 비싼 거 권하지 않아요. 떠먹는 아이스 홍시. 응. 요건 또 개별 포장도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도 편해요. 어, 엄청. 개별 따로. 어, 우리 팩도 보여줘야 되나? 우리 한 3팩 더 있잖아? 모르겠습니다. 있어. 이게, 디저트 중에는 최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이스 홍시 잘못 먹으면 떨거나, 좀 깨끗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매번 있으면 다 털어옵니다. 왜냐면 가격적으로 부담도 없고. 만약에 만원이었으면은, 안 샀을 것 같아요. 딱 안에 씹히는 그 씹부분이 덜 익어서 딱 씨 변하기 전에 알죠? 쫀득쫀득. 다 먹었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그게 답니다. 근데 마이크 왜 그래요? 없던 거 같지 않습니다. 아, 진짜 없어요. 아닌데. 네.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때.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마이가 몇 살 서러웠어. 너희랑 무슨 나인데 그럼. 어느새 그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게 되네요. 신빙성 쩔어요. 그 시골 가면 홍시 감남 맛이 떨어지죠. 이거랑 으거 2개 500원. 이거 한 개 250원 콜. 요거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요거 홍시랑, 그 다음에 요거 카라멜. 요거 맛있어요. 요거 여자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 뭐야, 우리나라 그 카라멜 있잖아. 마이쭈. 그것도 막 새콤달콤. 그런 거하고 좀 맛이 틀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는 거라서 일부러 사온 거야, 이거는. 나머지는, 재밌게, 이제, 맛평가도 할 겸 해서 안 먹어본 거 위주로 다 샀거든요? 거진이 지금 다 먹어봤죠? 네. 다 먹어.
이거 어, 버터 네. 이거 솜사탕만 안 먹고 얘는 비슷할 것 같아. 버터 솜사탕. 허니버터 솜사탕. 자, 대망의 피쉬로. 자. 아 요거 안 먹었네. 피쉬어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아니까 안 샀고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길어요. 길어. 얼마나 길죠? 길어요. 미정나 어디 갔습니까? 공증 아까 또 말없이 나가가지고. 아! 아프거든요. 자꾸 줬다 뺐다. 대박. 그럼 하지 말라고. 대박요. 이렇게 길어요. 그 피쇼같이 생겼는데. 아이, 진짜. 아, 소리 두 번.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소리. 아, 진짜. 길어요. 브이콘 이거 아까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브이콘은 바보야. 와! 네? 여러분, 아 밀가루 맛이 조금 나긴 하네요. 근데 이런 거 사실 때는 뒷면에 어육 함량을 보셔야 돼요. 어육 함량. 그래 웬만하면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피쇼 같은 경우에는 80%라고 써 있어요. 78%. 근데 얘가 이제 78% 어육 함량. 그 어육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맛이 있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뒤에 써 있어요. 불안하다. 그럴 때는 뒤에 그 어육 함량을 보시면 돼요. 맛있다. 어묵 구매하실 때도 어육 함량 보세요. 이게 좀 밀가루 맛있는 거 맛있어요. 이런 지포는 특징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지포지. 뭐가 틀리니 이거랑. 이렇게 만드는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장 볼 때 함량 보는데 저거 왜 사심? 어떤 거요? 이거 길고 한 80%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겠다 싶어서 샀지. 피쇼도 80%에 피쇼 몇 프로 차이 안 나서. 피쇼도 80%야. 네? 2% 차이야. 이건 자꾸 그거 같다. 새우깡. 소니가요 소니가. 왜냐면 얇고 길기 때문에. 주부 구단의 향기. 근데 한 번에 다 입에 털어놓고 싶진 않아. 재미없잖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나 공부하면서 김기원이 간식으로 간식. 아니면 연인끼리 빼빼로. 막상 가까이 갔는데 고기 비린내. 오, 이제 썩썩. 저거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신에 먹을 땐 즐거워요. 자, 녹화 종료해야 됩니다. 너무 길었어요, 우리. 네. 자, 오늘의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1등과 꼴찌만 뽑겠습니다. 자, 1등과 꼴찌. 자, 1등은 뭡니까? 1등이요? 네. 마니한테 1등은 뭡니까? 마니 입맛엔. 피쇼. 네? 피쇼. 아니, 이거 피쇼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마오암 카라멜. 네? 마오암 카라멜.
원래 알던 거 빼고. 원래 알던 거 빼고요? 네. 빨리 없음 넘어갑니다. 묶어서 때리고 싶네요. 없네요. 뛰셔. 아, 진짜. 이거요? 예. 자, 꼴찌. 꼴찌는, 꼴찌는 과자 중에 있는데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치토리 치고. 네? 꼴찌. 꼴찌입니까? 네.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1등이 뭡니까? 1등? 이거, 이거! 저한테는 1등이 이거예요? 꼴찌는 뭡니까? 저한테, 꼴찌요? 저한테 꼴찌는 두 번 망설일 것도 없어요. 저한테 꼴찌는 예예요. 예. 절대 사먹지 마세요. 이게 그 화장품 맛 난다는 거 맞죠? 예. 립스틱 맛 나요. 립스틱 맛. 립스틱 맛이 아니라 진짜 인위적인 화장품 맛. 그 매니큐어를 먹은 것 같은 느낌. 서쪽의 아침님 안녕하세요. 그래. 요거요. 이거 싸졌네. 꼴찌.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 최악이네요. 먹을 게 못돼요. 생김새 딸기로 유혹해놓고는 맛이가 없어요. 얘가 제일 맛있네. 이게 얼마야? 3,000원인가? 네. 이거 3,000원, 3,000원. 그래서 좀 많이 들었어. 길고. 3,000원. 85g에 3,000원. 그래도 이거 먹을 만한 것 같아. 괜찮아요. 자, 뭐냐, 좀. 아, 맞다. 하나, 둘, 셋. 맛있다.